네, 포토샵 GTQ 1급 2016년 7월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런 형태 되고 있고요. 자, 문제 살펴볼게요. 먼저 도큐먼트는 600에 400픽셀 되고 있습니다. 파일 New 새 도큐먼트를 600픽셀에 400픽셀 72dpi로 자, 화면 조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여러분 성수원 변호 다시 성함 다시 3번 저장했고요. 자, 문제 봤더니만 배경이 3399FF. 자, 전경 칼라를 3399FF. 알트 딜레이트. 색상 좋습니다. 두 번째. 1급-7JPG를 혼합 모드를 스크린을 주면서 레이어 마스크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주어지래요. 1급-7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기했습니다. 자, 합성 모드가요. 스크린 요거죠. 그 다음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마스크를 주란 얘기입니다. 요 마스크 버튼을 주시고요. 그라디언트에 가서 썸네일을 흰색은 보이고 검은색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블랙 앤 화이트 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세로 방향.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주어졌죠. 네, 다음 문제 봐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1급-8을 아웃그로우 주래요. 자, 1급-8. 1급-8. 네, 요 형태고요. 마술봉 툴로 바깥에를 셀렉트를 잡고 쉬프트 키로 눌러서 요 부분은 요렇게 제외를 해서 우리는 이순신 동상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얀 부분까지 쉬프트 키를 눌러서 셀렉트에 잘 추가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선택 반대해 주시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복사한 것을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위치를 잘 잡습니다. 얼추 됐을까요? 네. 자, 효과는 외부 광선. 아웃그로우.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봐볼까요? 1급-9 JPG를 자, 요거죠? 요 그림인데 필터는 필름 그레인 효과를 주래요. 필름 그레인 효과를 주고 쉐입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그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를 잡고자 하는데 자, 마술봉 툴로요. 요게 중요합니다. 옵션 바에 컨티규어스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흰색을 쿡 찍었을 때 바탕에 있는 흰색은 몽땅 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그냥 글씨는 변경 주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 보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자,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왔습니다. 자, 컨트롤 T 크기를 얼추 조절하시고요. 다음 필름 그레인이래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 오케이. 필름 그레인 효과를 줬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봤더니요. 꽃 모양의 쉐입이 있고요. 여기에는 흰색으로 쉐입이 있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래요. 자, 그럼 한번 줘 볼까요? 자, 꽃 모양 쉐입을 그리십니다. 커스텀 쉐입.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꽃 모양. 이 모양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찾았네요.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흰색으로 주어졌고요. 자, 현재 주어진 흰색을 더블 클릭해서 효과는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네요. 드롭 샤도우. 그러면서 그림자 위치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클리핑 마스크네요. 자, 여기 거북선을 위로 올리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Alt키를 눌러서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거북선이 꽃 모양 안으로 쏙 들어가는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급-10 그림의 포스터 엣지, 포스터 가장자리 효과래요. 자, 1급-10 그림을 맞을봉으로 쿡 선택 잡으시고요. 이때 흰 부분이 너무 많이 선택이 되네요. 자, 이때 이럴 때는 컨티규어스를 체크해서 바깥에를 선택을 잡으시고 쉬프트를 눌러서 요걸 이렇게 추가하십니다. 셀렉트 인버스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고요. 자, 뒤집어져 있네요. 자, 일단 컨트롤 T 해서 크기도 좀 조절하시고 조절된 걸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필름 그레인 효과도 있네요. 아, 아니네요. 효과는 포스터 가장자리,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 요거죠. 포스터 가장자리 OK. 좋습니다. 그리고 Ctrl T 얘가 대포가 살짝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 쉐입 완성해 볼게요. 자, 여기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는 이 쉐입. 똑같은 건데 조금 작은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게 그리시고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 그림자 효과 좋고요. 자, 대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레이어가.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 바 사이를 클릭해서 얘가 클리핑 되도록 했습니다.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서 살짝 간격이 떨어져 있네요. 네, 완성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1급-11 색상 보정 파란색 계열로 아웃그로우까지 있네요. 자, 화이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1급-11 선택이 어렵네요.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아 볼게요. 아, 막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짜증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는요, 가장 셀렉트 잡기 수월한 거는 아무래도 퀵 셀렉트 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씩 확대도 하시고, 자, 얼굴, 이. 선택이 넘친 것은 Alt 키를 눌러서 선택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작업해 주십시오. 이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란색으로 보정을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이런 데 시간 많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봤더니 여기 삐져나온 것까지 셀렉트가 되도록 됐나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얘는 없네요. 옷인데. 문제와 같도록. 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여러분 작업하시는 화면에 컨트롤 V 해서 가져오십니다. 자,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시고요. 위치를 잘 잡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네, 잘 잡았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하래요. 자, 뭐죠?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컨트롤 U. 컬러라이즈를 체크해야 한 톤으로 되고 있고요. 파란색 계열로 세츄레이션, 채도를 높여야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잘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그로우, 네오네오가 있습니다. 아웃그로우, 오케이. 네, 거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번엔 문자 효과네요. 자, 문자 효과.
명량 대첩 축제 궁서재 40포인트 흰색입니다. 타입 2 글꼴은 궁서재. 기억이니까요. 궁서재. 글씨 크기는 40포인트. 글씨 쓰겠습니다. 명량 대첩 축제. 자, 글씨 썼습니다. 그랬더니 글씨에는 스트로크 테두리가 둘러져 있네요. 스트로크 5픽셀 오타네요. 5픽셀 33 336699. 오케이. 예, 오케이. 자, 글씨가 틀린 것은 다시 잘 수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합성 모드가 있어요. 이건 여지까지 없었던 형태죠. 혼합 모드, 합성 모드를, 블렌딩 모드를 디졸브를 주래요. 이거 여지까지 없었던 겁니다. 자, 합성 모드, 디졸브. 자, 그 다음에요. 랩텍스트 효과 있죠? 랩텍스트는 지금 모양이 쉘로어. 얘를 주면 되겠네요. 조개 껍질. 쉘로어. 네. 명량 대첩 축축해.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잘 완성됐고요. 자, 두 번째 글씨 한번 써볼까요? 충이라는 글자인데요. 한자 충. 한자 쓰기도 여기서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탕체 150포인트. 색상은 99cc FF 아웃그로우 효과네요. 자, 한번 글씨 써볼게요. 일단 저좀 보십시오. 빈 고단을 콕 찍으셔서요. 충이라고 글씨를 쓰시고 블록 설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가 밑에 달립니다. 충성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나 나머지를 수정하십시오. 글씨 선택하신 다음에 얘가 지금 바탕체네요. 비읍. 바탕. 바탕. 글씨의 크기는 150포인트. 그리고 색상이. 요게 칼라죠? 99cc FF. 오케이. 자, 이렇게 글씨가 써졌습니다. 자, 글씨 위치 잘 잡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아웃그로우 효과 있네요. 아웃그로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랩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얘도 쉘로어. 오,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이라는 글자를 뒤에다 이렇게 깔아볼게요. 자, 보세요. 충이라는 글자가 명량 대첩 축제보다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가 명량 대첩 축제 글씨가 위로 올라가 주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호국의 울뚫모. 요 글씨네요. 이때 글씨가요. 두 개죠. 호국의 울뚫모. 글씨 컬러가 다릅니다. 바탕체 25포인트로 한번 써볼게요. 자, 타이틀로요. 빈 공간 쿡 찍으시고, 바탕체. 바탕. 25. 자, 전경 컬러. 즉, 텍스트 컬러. FFFF. 오, 좋습니다. 호국에.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울뚫목이라는 글자는 컬러가 달라지죠. FFFF00. 오케이. 울뚫모. 느낌표. 자, 완성했습니다. 네. 글씨 썼고요. 현재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주시는데 스트로크 테두리 둘러주시고요. 3픽셀. 텍스트 테두리의 칼라는 333333.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텍스트 썼습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흔들렸네요. 자, 랩 텍스트 효과고요. 얘는 웨이브. 아, 웨이브 좋습니다. 네, 값이 좀 약하다 싶으면 조금 값을 올려주셔도 되겠어요. 네, 완성됐고요. 다음 텍스트. www.mldc.kr 에어리얼 이태릭 18포인트. 자, 타이틀로요. 빈 공간 클릭하시고 에어리얼
영문 글꼴에 A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에어리얼 이태리 글씨의 크기는 18포인트. 글씨의 색상 흰색. 자, 줘볼까요? 따따따. 점 mldc.kr. 이렇게 해서 글씨 썼습니다. 자, 글씨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테두리, 2픽셀, 칼라는 66000. 오케이, 오케이. 자, 글씨까지, 텍스트까지 썼고요. 위치 잡아볼까요? 울뚤목 글자, 이쪽으로 정렬이 되게. 네, 글씨 두개 살짝 위로 올리고.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인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두 개의 쉐입이 있죠. 그 쉐입 완성해 볼게요. 쉐입 툴로요. 336699 레이어 스타일 인어그로 드롭 샤도우. 자, 한번 해볼까요? 쉐입 툴 가시고요. 전경 칼라 336699. 자, 칼라 주어졌고요. 쉐입에 가서 이 물결 모양이네요. 얘를 일단 씩 하고 그리시고요. 크기가 얘가 회전이 됐죠?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회전 주십시오. 약간 회전 줘서 크기도 조절하시고. 마음에 듭니다. 엔터. 자, 효과 줘볼까요? 인어 그로우 드롭 샤도우.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위치가 어떻습니까? 글씨보다도 아래 있고, 이순신 동상보다도 아래 있어야겠죠? 자, 레이어에서. 현재 레이어를, 이 레이어를 밑으로 쭉 내려서 동상보다 아래에.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위치 잘 잡혔습니다. 명량대첩. 얘가 약간 글씨보다는 비껴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도 주고 비껴놨습니다. 명량대첩도 약간 정리해주고요. 이때요, 무브 툴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리고 누르고 이미지를 클릭해주면 그 레이어를 이렇게 바로 찾아갑니다. 좀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쉐입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수신 동상 밑에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인데 기본적으로 불투명도가 50%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얘는요, 쉐입 툴에 가셔서 모습이 쉐입이 많으니까 요거네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쉐입을 먼저 완성하시고요. 이렇게 완성을 얼추 했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시는데, 그라디언트의 컬러가, 자, 첫 번째 컬러 00 3300. 자, 두 번째 컬러 FFCC 00.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모습은 이렇게, 오, 좋습니다. 90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때, 오퍼시티. 투명도가 아까 50%였습니다. 50% 그랬더니만, 요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불투명도 50%, 모양까지. 요 뒷모습이죠. 이순신 동상보다 아래에 있어서 마치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완성했습니다.